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이어 2탄을 준비해 왔어요. 1탄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에 조금 더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인 카운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하면 무슨 단어부터 떠오르냐면 세다. 그치? 카운트다운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근데 그 세다가 항상 틀린 건 아니야. 맞아. 근데 이 카운트 말고도 의지하다란 뜻이 있다. 그래서 you can count on me, count on me 하면 뭐냐면 너 나한테 기대도 돼. 너 나한테 의지해도 돼. 란 뜻이거든. 그리고 혹은 중요하다란 뜻이 있어. 이거 별표야. 되게 유명한 일형식 동사예요. 이 친구. matter이랑 똑같아요. 요럴 때. matter.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의 appearance, 외모는 doesn't count, 중요하지 않아 라고요. 그치? 그녀의 그의 외모는 세지 않아, 계산하지 않아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count에 무슨 뜻 있다? 기대하다, 기대다인데 기대하다 아니고 기대다 혹은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고 혹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되셨죠? count. 그리고 drive 하면 딱 무슨 단어가 딱 떠오르니, drive. 운전하다. 이런 거 떠오르죠?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 선생님 구글링을 막 하다가 우리나라에 한 학생께서 2008년도에 미대에서 졸업작품으로 낸 작품이래. 카트를, 드라이빙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떠오르잖아, 드라이브 하면은. 그치?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의미도 있다? 뭐뭐 하게 만들다란 뜻도 있고요. 욕구 혹은 추진력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driving force라고 하면 그거 말 자체가 추진력이라고도 쓰여. 됐니?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The noise from the building. 그 빌딩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음이 keeps driving me crazy래. 계속해서 만든다, 나를 미치게. 여기서 drive는 뭐야? 나를 운전한다, 미치게가 아니라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미친 상태로 만들어버려라는 뜻이 된다. 됐어? 메이크랑 약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 됐니? 이때 몇 형식이겠니? 5형식이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란 뜻이니까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스프링 하면은 당연히 뭐 떠오를까? 봄이 떠오르지. 막 벚꽃 날리고 이런 거. 힌트를 줘볼게. 자, 이거야. 원숭이란 뜻일까? 스마트폰이란 뜻일까? 스프링은요, 샘, 온천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온천을 그냥 스프링이라고만 잘안 쓰고 핫 스프링이라고도 많이 써. 핫 스프링 하면 그거 자체가 온천이란 뜻이고 봄이란 뜻 있고 용수철이란 뜻 있어요. 우리도 스프링이라고 하지 스프링. 그 스프링이 용수철이란 뜻이잖아. 그치? 그다음에 뛰어오르다. 용수철처럼요. 이렇게 용수철을 꾸겼다가 딱 피면 어떻게 돼? 총 이렇게 뿅뿅 띠용. 띠용 하면서 떠오르지. 그 띠용이 스프링이야. 그래서 이런 뜻들이 다 있다. 봐봐. Bathing in the hot spring makes me feel relieved. 여기에서 목욕하는 건데 되게 따뜻한 봄에 목욕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뭐다? 온천에서 목욕하는 게 나를 되게 relieved, 안정되게, 기분이 편안해지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 된다. 되셨죠? 이렇게 spring엔 이런 뜻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입가경으로 배열이란 단어가 나오면 딱 뭐가 떠오르니? 곰. 그치? 곰돌이가 떠오를 거야. 정말 귀엽죠? 이렇게 배열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되게 중요해. 참다 견디다예요. 참다 견디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꽁하게 갖고 있는 것도 배열이야. 혹은요, 되게 이상하게도 아기를 낳다란 뜻도 있어요. 이거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어떤 거? I was born in London. 배열이라면서요. 근데 여기서 왜 born이 나왔지? 배열이 이 뜻일 때는 bear, 아이고, 난 poor, born이 됩니다. born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다? 나는 낳았어, 낳아졌어? 낳아졌어요. 어디에서? 런던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배열이 무슨 뜻도 있구나. 곰이란 뜻 말고 나타란 뜻도 있고 더 중요하게 참다 견디다란 뜻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준비한 거 뭐뭐 있었어? 다시 첫 번째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Drive. 무슨 뜻이었어? 이거? 운전하다란 뜻도 있지만 어떤 상태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란 뜻이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 spring이란 뜻은 뭐였어? 봄이란 뜻도 있지만 hot spring이라고 해서 많이 쓴다고 했지. 그럼 뭐다 그거? 온천이란 뜻이고, 혹은 동사로 이렇게 꾸겼다가 뿅 이렇게 뛰어오르게 하는 거. 그치? 그래서 뛰어오르다란 뜻도 있었다고 했고, 배열이라는 아이는 뭐였다? 안녕 이렇게 하는 그 곰 말고 어떤 느낌이 있다?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혹은 아이를 낳다. 다 동사네. 곰 빼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곰이라고 쓰이는 게 몇 개나 있겠니? 우리 지문에서. 그치? 근데 동사는 되게 자주 쓰일 수 있단 말이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또 세 가지의 다이어 캐스트 2탄이 마무리가 됐고요. 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직 준비한 게 많아. 다이어가. 다이어만 가면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한 3-4탄까지는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요청을 하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이어 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